오늘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늦지 않게 열심히 가볼게요. 안녕. 앉아서 너무 좋아. 눈이 지금 어디? 오토바이. 여기 어디야? 카페? 유기농 카페인가 봐. 내가 이런 곳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 유기농 아메리칸. 카페도 유기농이 있어요. 커피도? 처음 알았네. 창고 대방출. 지역이 나와버려. 사막으로 가리면 돼요. 괜찮아. 정류장 왔다. 터키. 그리고 또 옛날에 들고 다니는 지갑, 직접 만든 케이스, 마스크, 머리카락, 팔찌, 머리끈 팔찌. 서울 도착. 11시까지인데 버스를 20분 넘게 안 와. 3분 뒤에 온다 그랬으면서. 그래서 지금 늦어서 갑니다. 예. 브이로그 건강검진 너무 긴장돼. 주사 맞는 거는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니까 받고 나오는 것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고. 예약을 좀 미뤘어요. 분명 3분 뒤에 온다 그랬는데 20분 뒤에 왔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20분 정도 늦어가지고 병원에 좀 미안하긴 하네. 어쩔 수 없지. 오고 있다고 전화했고 바로 왔으니까. 그 병원에서 전화 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왔어요. 바게트 샌드위치 신기하게 생겼어.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은데. 맛있겠다. 얼마니? 근데 비싸네. 아이, 그림의 떡이지 뭐. 맥주 과일 바구니 전문점. 와, 과일 바구니도 있어. 신기해. 근데 여기 어떻게 상가 건물 들어가지? 서리서리 고수 여기도 있어. 고구마 냄새 난다. 맛있겠다. 여기로 가야 되나? 길이 처음 와봐서 어려워. 여긴가 보다. 4층 건물이라 해서 4층까지 갈 거. 4층 맞네. 4층. 4층 없는 줄 알았다. 4층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예, 귀여워. 예. 와, 힘들다. 4층이야, 와라. 오라, 달콤한 4층이요. 오덕. 하하. 긴장돼, 무서워. 진짜. 건강검진 윤 날이에요. 네. 제가 찾는 게 없어요. 살 빼야 되니까 떡볶이랑 라면 이런 것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내가 이러니 살이 찌지. 하나만 먹을까? 달콤한 유혹이야. 온 김에 하나 먹어줘야지. 어쩔 수 없다. 일단
내 돈 내 산이니까 광고는 아님. 말을 못하니까 웬만한 자막이나 넣을까요? 아니면 오늘 자막 없이 소리만 나오는 영상 찍고 싶었어. 맛있어. 근데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거리에서 먹는 거 눈치 보여가지고. 결국 샀다. 못 참고. 맛있어. 찐맛. 겉부분만 먼저 먹는 거 인정? 진짜 맛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해. 찾는 게 있어갖고. 겉에서 살짝 볼까요? 옆 하나. 왜? 내가 찾는 걸 안 파는 것 같아. 슬프다. 인터넷 주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입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3,5천원 하는 5,000원? 응. 짱구팅 케이스 아크릴 들어있고 화창 들어있는 거 사고 싶은데 안 파네. 저희 동네에 그런 거 없나봐요. 아까 그 보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나오는 길에 세븐일레븐 있던데 거기서 팔 것 같았는데 안 갔거든. 갈걸. 그래서 제가 대변이 너무 마려웠는데 민망하긴 하지만 엑스레이 찍으니까 변비 있냐 가득 찬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마려웠어요 선생님. 바로 나오는군요 엑스레이에. 식감을 시원하게 비워내야지. 식사 시간에 보는 분 죄송합니다. 전 이제 다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남은 주말 추측이 파이팅. 아이고 주말에 영상 많이 나와. 영상 가게 하니까 웃기네. 많이 찍어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깨끗. 아이스크림 하나 조지고 온 거 가족들은 모르겠지? 지신? 냠. 잘 먹었습니다. 안녕.